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핫 리퀘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랩비엣의 화제의 래퍼인 테이지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주셨는데 르비바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13학년 이 곡은 랩비엣의 퍼포먼스 했던 음악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색깔로 치면은 랩비에서 나왔던 그의 모습이 화이트면 여기서는 약간 블랙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고, 이 곡은 지금 2020년 5월 16일날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600만이 넘어가는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랩비에의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사가 올라와져 있길래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잘 되는 문장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문장들도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여러가지 불만들, 그리고 그 힙합을 알게 되고 래퍼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10대 때 약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 제 어릴 때 느낌도 약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룹 위바 테이지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가사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본인이 또 작곡을 했더라고. 대단합니다. Cảm thấy bước vào lớp 13 tao nhận được nhiều lời phán xét. Thì trước tao mất thời gian đi ra khỏi trường. 13학년이 되면 많은 판단을 받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학교에 나가고 앉아 명상을 했다. 이 ước tệ nhất đời tao ngồi trong cái giảng đường chưa đầy 8 mét. Tao phải dành 4 năm nữa để mà gắn kết với những món ăn kẻ đáng ghét. 8m도 안 되는 강당에 앉아있는 내 인생 최악의 추억.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과 유대감을 갖기 위해 4년을 더 보내야 합니까? 이게 현실이지. 맞아. 이거는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지. 에어포스 원. 또 힙합에서 빠질 수 없는 신발이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죠. 숙제 대신 매일 유튜브 채널을 킨대. 아,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학생들도, 심지어 6살, 7살짜리 꼬마 아이들도 요즘에 다 한국 어린이들도 유튜브를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베트남이건 한국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 생활이. 진짜 현실적이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주얼라이징이 된다는 거예요. 와, 상황들이 그려져. 되게 공부하느라 막 억압받고 있는데 나는 진짜 랩하고 싶,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억압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를 가사로 표출을 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또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K-pop 음악을 끄고 금발머리를 가진 백발 래퍼를 들어본다. Marshall Mathers. 뭐 이거 에미넴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뭐 아시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K-pop 음악들이 엄청나게 유행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힙합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래퍼들에게는 K-POP 음악은 사실 그렇게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들을 바에 귀에 이제 나오는 음악은 뭐 켄드릭 라마나 에미넴이나 요즘 유행하는 뭐 다베이비나 영떡이나 이런 래퍼들 더 듣겠지. 여러분들이 가끔 K-POP에 대해서 저한테 막 리액션 비디오 해달라는 요청도 하시는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K-POP 아이돌들이 진짜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힙합 음악을 갖고 오면은 제가 또 하긴 하겠지만 웬만해선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서 뭐 걸그룹, 아이돌 그룹 음악들은 많이 모릅니다.
Mili, đồng hồ xích bạc, hoodie vàng, baggy jeans, đánh răng, rửa mặt, ăn sáng xong đi thi. Silver chain watch, gold hoodie, baggy jeans,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시험을 치른다. 한국의 10대 청소년 래퍼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을 얘기하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약간 그런 건가? 이게 제가 뭐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하는 친구들을 약간은 비판하는 건가? 비꼬는 약간 그런 건가요? 한국에서도 약간 그럴 때가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래퍼들이 막 화장을 하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니까 이제 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래퍼들이 막 비비크림 바르고 화장하는 래퍼들을 막 비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네. 에미넴을 좋아하나 봐. 자신의 열정이 디트로이트에 사는 백인 같나 봐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디트로이트에 사는 백인이라고 얘기하면 에미넴이지 뭐. 베트남의 10대 래퍼들의 생각을 약간 대변하는 느낌이랄까? 한국 래퍼들이랑 마인드가 다르지 않아서 좀 약간 비슷한 감정들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공부도 싫고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것도 그냥 짜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는 가사를 더 쓰고 싶고 음악을 더 만들고 싶고 래퍼가 돼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교육이 자기한테는 약간 맞지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사 해석이 맞다면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면 쇼미더머니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이 된 이후 10대 청소년들의 최고의 직업 중에는 거의 1등이 래퍼였어요. 래퍼가 1등이었습니다. 박재범, 도끼 뭐 이런 래퍼들이 진짜 금체인을 차고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차고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들에 너무 반해서 나도 저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한때 일부 약간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 나는 힙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쇼미더머니도 나가야 되니까 자퇴를 결심을 해야겠다 해서 약간 그런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뭐 한국의 유명한 래퍼들 중에는 뭐 일부는 진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각에서는 되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도 하죠. 힙합이 과연 청소년들한테 너무 악영향을 준다는 약간 기성세대의 약간은 좀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기는 있어요. 아직은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뭐 모르겠는데 이 테이지라는 래퍼를 통해서 학교 생활과 자신의 어떤 힙합 음악을 만드는 열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이 가사에 나오니까 다르지가 않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르지가 않구나. 약간 그 생각을 들었어요. 가사가 지금 삶은 그냥 다 짜증나. 난 지금 힙합 음악으로 돈 벌어서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난 학교 생활 때문에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티네이저 래퍼들이 갖고 있는 약간 고민들 같은 거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베트남어가 구글 번역으로 그래도 조금 해석하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너무 이해가 돼서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는 곡이야. 만약에 제 채널을 보는 베트남 시청자분들 중에 어리신 분들이 아 나는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을 못하겠어 등한시하고 나는 그냥 랩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공부는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교는 꼭 나가셨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에 또 추억들도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랩비엣도 있고 킹 오브 랩도 있고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이렇게 가사 해석이 잘 되고 너무 공감 가는 음악은 처음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